네, 또 이제 아침에 조식을 못 먹어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메뉴가 엄청 많아요. 보통 여긴 다 메뉴가 다 많은 것 같아. 이래서 이거 카드 하나씩 고르는 건데요. 저희는 이거 두 개하고 이거 원, 이거 원, 이거 원, 그다음에 야채 뭐 하나 시킨 것 같고. 네, 지금 음식이 다 나왔는데 1, 2, 3, 4, 5, 6, 7, 8 8개나 나왔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었어, 이거. 먹겠습니다. 안에 야채 같은 게 있습니다. 시푸드 나시고랭 맛있다. 새우튀김? 새우튀김. 두부. You like it? Yeah. 생선. 이거 단면 보여줬어? 뜨는데? 왜? 터진 것 같아. 생선 너무 맛있다. 생선 진짜 바삭하고 맛있고요. 이것도 제 입맛엔 좋았어요. 이건 약간 조금 짠데 그래도 맛있었고, 두부가 진짜 부들부들했고, 야채는 조금 짜고 두부 진짜 맛있었고, 나시고랭은 진짜 맛있었고. 이거는 인도네시아 이제 케이크라고 해요. 이거는 치즈케이크하고 우유 들어가 있고, 이건 초콜릿하고 무슨 견과류 이런 거 들어있다는데, 오, 냄새 진짜 치즈야. 뭐지? 우리나라에 계란빵하고 핫케이크 같은 건 약간 술빵같이 쫀득쫀득한 빵인데, 술빵? 안에 치즈가 약간 크리미하고 너무 진해요. 두 개 다 가져야 돼. 이건 초코. 아, 깨랑 이런 게 많이 들어있구나.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초콜릿 진해요. 이거는 인도네시아 이제 전통 꽃인데, 우리나라 흔히 닭꼬치, 양꼬치인데, 이거를 사떼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아얌, 닭이고 이건 양입니다. 이거 고추소스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다 먹어야지. 맛있어. 소스가 달라, 두 개. 닭도 맛있어.
빙땅이란 건데 이제 인도네시아 전통 맥주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맥주인데. 한국하고 약간 맥주가 달라. 왜 술래 안 나? 아니 술 맛은 나지. 근데 약간. 술 냄새 나는데 알콜 냄새? 근데 그렇게 막 독한 약간 한국 맥주에 뭐지 탄산 막 목 아픈 그런 게 없어. 이게 걘데 여기서 나 이거 그냥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메뉴를 시키는 거래요. 이 뒤에 있었는데? 이게 신기하다. 그릇이 따로가 아니라 이게 그거예요. 종이 자체가. 근데 애기가 맛이 있겠죠? 색깔은 참. 근데 이 튀김은 진짜 맛있어 보이네. 아 근데 되게 아, 이게 그린 홍합이고요. 새우며 가지. 아우 가지 귀엽다. 가지 귀엽다. 네 이렇게 테이블에 아 이렇게 주시네. 바로입니다. 네. 아 네 지금 여기 1층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저희 호텔입니다. 엄청 커요. 짠짜잔. 진짜 크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 엄청 이쁘죠? 여기가 전통 그거 궁중? 왕궁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진짜 전통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진짜 이뻐요. 와 뭔가 비싸 보여. 이거는 아보카도 주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물. 이거는 나시고랭 시푸드 나시고랭입니다. 확실히 전통은 뭔가 다르다. 여기는 좀 더 전통스러운? 그리고 약간 좀 더 짜요. 이게 매운 소스 뭐 땅콩 소스 있는데 섞어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이거는 치킨 사테. 사테가 여기서는 꼬치고요. 숯불에 이렇게 있고 생선하고요. 이거는 소스 아, 추가로 됐다.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땅콩하고 이거하고 시켜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매운데 맛있어요. 비주얼은 약간 이러고 이거 생선은 뭐 7시에서만 산다는데 다른 나라에선 비싼데 여기에서는 좀 싼 편에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완전히 깨끗이 다 먹었습니다. 이거는 따로 시킨 소스인데요. 매운 거 추천해달라 했는데 이게 진짜 맵고요. 이거는 붕어찜인데 우리나라의 약간 붕어찜 같은? 붕어는 아니겠죠? 근데 붕어찜 맛이 나고요. 간장 붕어찜 조금 짠? 이거는 그냥 나시고랭인데 시푸드? 약간 향신료가 세고 좀 짭짜름한? 이건 붕어찜에 같이 나온 소스인데 맵지 않고 약간 땅콩 소스에다가 뭐 섞어놓은 것 같은? 이건 땅콩 소스인데 지금 제가 이거 먹은 뼈들인데
여기 있던 매운 소스랑 섞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고요. 꼬치, 꼬치 찍어 먹는 소스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택시 기본 요금이 6,500루피야. 그러니까 우버 택시 우버 앱을 깔고 다녀야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야 돌아가지도 않고 그게 좀 편한데, 그게 없다면은 이게 뭐지? 블루버드. 블루버드 택시 타시는 게 그 다음으로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오늘 먹은 거거든요. 네, 총 486,255루피아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랜드 몰입니다. 여기 위에가 진짜 이뻐요. 여기 위에는 식당가고요. 여기는 종류는 많은데 좀 그냥 음식점입니다. 네, 그랜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랜드 인도네시아입니다. 뭐 요거트하고 이거 프라푸치노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 먹는 거 하나는 이미 벌써 다 먹었고요. 제가 총 두 개를 시켰고요. 이거 두 개가 너무 궁금해서 시켰어요. 근데 이거 네 잔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핑크색 두 개는 지금 합쳐서 5만 루피하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두 개가 합쳐서 6만 8천 루피아. 네 개 다 합쳐서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화장품도 사고 싶고, 나는 완전 페인이고. 물론 이렇게 큰 게 360,000원 인도네시아 먹방 여행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이게 뭐 2편으로 올라갈지 3편으로 올라갈지는 이제 편집을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참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여기 와가지고 6kg, 일주일 동안 6kg 쪘는데, 한국 가서 다시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평소 보시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